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봄이 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봄이 왔어요. 아, 네. 네. 선구도 한껏 따고 그러니까 21일 남았더라고요. 예. 딱 3주. 진짜 3주네. 와, 딱 3주. 예. 예. 아, 오늘 충분. 예. 그러니까 예, 농사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치 농사가 잘 되는 것인지 이제 오늘도 한땀한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모 수석이 그만뒀습니다. 오늘 아침 7시 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진 사퇴 형식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를 하면은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황상무 네. 시민사회수석 사의 수용은 그 총선을 3주 앞두고 네. 여당에서 분출하는 여러 가지 성토를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이 일이 성토 사퇴다. 네,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 불거진 게 네.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지난 14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엿새 전이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스브레이킹 할 수 있는 타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도 보내고 네. 한참을 기다리다가 네. 결국은 일자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수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못한 결정이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김기자? 뭐, 실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네. 사실 핵심은 황상무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본질은 이종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황상무 사태와 이종섭 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프레임으로 저는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가려지는 것은 결국은 이종섭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왜 자꾸 그렇죠. 쟁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예, 예, 예.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과하냐 마냐라는 식으로 계속 쟁점을 잡아갔었는데 예, 예. 핵심은 수사 여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도 계속 이종섭 장관이 마치 돌아오기만 하면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지금 끌어가지고 있는데 예. 귀국이 아니라 그리고 황상무 사태가 아니라 이종섭 수사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월 4일 특검 의결이 되는데 그 4월 4일 특검을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 여기에 쟁점이 가 있다. 제가 이 댓글은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덩다리님께서 요즘 시사인 TV도 재밌고 경향 TV도 재밌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재밌고 다 잘 돼서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덩다리님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시청자십니다. 예, 훌륭한 시청자십니다. 저 이런 댓글 선풀 좋아합니다. 자, 그 사실 보면 뭐 회칼테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 오히려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황상무 수석. 네. 악의적인 보도의 피해자 황상무. 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황상무 사태에 그 이상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권에서는 네. 대표적으로 어제 최재형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 와다시피 점잖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네. 어떻게 말했냐면은 지금 이종섭 뭐 귀국 문제라든가 황상무 사태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바꾸라고 했냐? 대통령의 눈과 귀로 불리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예. 여기서부터 전면 쇄신을 통해서 국정 지조를 바꾸지 않으면 네.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총선이라는 거는 대선하고 달라가지고 각 지역구마다 후보가 있는 곳이 자기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네. 3주 남은 상황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대통령의 입장, 우리 당대표의 입장보다도 선거를 이기는 게 절체절명의 앞에 과제, 지상 과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럼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공교롭게도 그날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어요. 아. 쉽게 얘기하면 격전지 보도가 나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보도로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박상원 후보가 나와 있죠. 네.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물었더니 43%가 종로구민의 응답자의 43%가 곽상원 지지선을 든 겁니다. 아. 그리고 최재형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얼마 나왔어요?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32% 받았어요. 야. 그 얘기는 뭐냐?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난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잖은 판사 출신의 최재형 후보조차도 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국정을 쇄신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요구 이런 요구에 결국은 등 떠밀려서 사퇴라도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표차가 많이 나네요. 네,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대위 띄우면서 총 발대식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네네. 그 자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갔다 왔던 취재기자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네.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표정이 어두웠다. 예, 아무래도 예. 예, 어제 아침 라디오에 이제 그 출연한 여러 그 예비 후보들 육성에 목소리가 떨려요 지금. 아 예. 오늘 김학용 의원도. 예, 어 김학용 의원도 그러니까, 오늘 네. 제가 라디오 듣다가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절박하구나. 예.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20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선 최악의 제약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게다가 2주 사이에 이렇게 바뀐 분위기에 대한 전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네.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감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월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본인들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번 선거 사실상 이길 수 있다라는 오만과 자신감의 어떤 프레임이 또 작동을 하면서 3월 첫 주에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돌풍 어제 네. 그 뉴스를 발표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또 확 바뀌니까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마련되면서 어제 그 공천자 대회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다. 네. 결국 핵심은 이종섭 사건입니다.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네. 이종섭 사실 대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해서 가라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 평생 군인을 하면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네. 이 상황 자체가 이종섭 사건으로 이렇게 명징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아 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갔다가 그 안타깝게 숨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뭔가 화가 나서 이 사건을 변경하려고 했다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스로 이 불을 붙인 게 그렇죠.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굳이 이 상황에서 도피, 도주라는 네. 프레임을 이렇게 가둬둘 필요가 네. 없는데 아니 그날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취재 편의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4시간이나 우리가 이종섭 장관을 기다렸어요. 금요일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갔잖아요. 두 번 왔습니다. 네. 금요일도 가고 예? 토요일도 갈 뻔했어요. 그러나 예, 정보를 보고 저희가 일요일날 가서 저희만 간 게 아닙니다. TV조선도 오고 네. MBC도 오고 KBS도 다 왔어요. 경향신문 기자도 오고 다 왔습니다. 사진 카메라 다 왔어요. 어디로 들어간 거냐.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막 그 분산해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문 저 문 다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으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피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스스로 자초했다. 네, 스스로 네. 자초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네. 것이죠.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세상의 호주 대사로 네. 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출국시켜 왜? 왜 그런 건데 이 질문 지금 김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그 황상무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 사태가 뭔가 수습 국면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갈등이 잔불이 남아서 결국은 또 큰 불로 확전될 그렇죠. 것인가의 예. 그런 관측인 것인데 유난 갈등 사실은 이종섭 문제는 황상무 문제랑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황상무 문제는 본인이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뭔가 그 오인될 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지만 이종섭 사태에는 명백하게 인사 문제부터 해서 사후 처리까지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상무의 강의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면 될 일이지만 이종섭의 강의라는 건너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여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즉시 귀국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온건하게 표현해 즉시 귀국인 것이지 귀국하라는 말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대사가 네.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갑자기 수사를 받아 들어오라고 한다? 그럼 그 당사국인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즉시 귀국이란 말 이면에는 네가 그만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 그렇죠. 네. 그 말에는 즉시 귀국해서 자진 사퇴를 하세요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누가 하라 했더니 네. 김학욱 의원이 못 참고 했어요. 아. 자진 사퇴해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제까지만 해도 네. 즉시 귀국만 얘기 조사받으라고만 했지 네. 그만두라고는 안 했는데 황상무를 네. 사퇴하자 예. 바로 너도 사퇴하라는 의미야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해준 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 사건의 수사 외압 과정에 관여한 본질적인 측면에 관여한 주체들이 대통령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꼭대기 대통령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의심이 핵심인 것이죠. 아니 02800 네. 그분 목소리 누구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네. 네? 그 사실 그 황상무의 강은 건넜다고 한다면 지금 이종섭의 강은 아직 건널 채비도 못한 상태고 사실은 이제 4월 4일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박정훈 대령에게 그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계속 커질 것이고 이 의혹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결국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로 불거지게 네.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심이 파다한 것이고요. 아니 선거 한 달 앞두고 이종섭 대사를 외국으로 보낸다라고 네. 하는 것이 가지는 부담감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의심들인 네.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재판 기록들, 수사 기록 등을 통해서 보면 점점 더 VIP 외압 설에 가까워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말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군내 평가이기 때문에 예. 또 민간인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뭐 자기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도 이 사안의 진실을 혹시라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이제 박정훈 대령 쪽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대감.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까지 가는 그러니까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종섭 장관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양심 고백.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공익 제보자 성격으로 본인이 기자회견이라고도 한다면 이거 대통령실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네가 가라 하와이 일단 피해 있어라 이런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있는 갖고 있는 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2라운드 이종섭 문제가 정가의 태풍으로 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근데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윤한 갈등 제2라운드 네. 되는 겁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사람들 이준석 대표가 되게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 봐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은 네.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보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생존 게임이 벌어졌다. 생존 게임이다. 네, 왜냐면 어떤 오징어 게임이냐? 오징어 게임?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남은 네. 남은 3주간의 기간이라는 것이 선거의 성패에 따라 그래서 네. 자신의 그런 앞에 있었던 역사들을 굉장히 어떻게 부정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 공직자로서 출세 위주의 그런 삶을 살다가 비대위원장도 뭔가 해결사로도 왔지만 선거에 참패할 경우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어떠냐? 이게 비단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인데 만약에 이기더라도 여기서 네. 본인이 많이 후퇴하게 될 경우에 네. 본인이 주장했던 의사결정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황상무에 대한 사퇴도 유보를 했고 사실 이거 인사권인 그렇죠. 인사권의 문제인데 네. 인사권이 마치 등 떠밀리듯이 되는 순간 예. 어떻게 됩니까? 미래 권력이 자리를 내주는 효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선거를 이겨도 사실상 레임덕이다. 사실상 그런 말 그대로 네. 그 정권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리더십을 상실하는 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지금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네. 생존 게임,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옳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생존 게임을 뭔가 두둔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냐면은 거의 지금 카이사르 느낌이에요. 카이사르. 나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네. 브루투스 너마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네. 우리 수행실장 했던 대선 때 네. 이용 의원 네. 참소리 했죠. 그죠? 맞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참소리 했습니다. 보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네. 대통령의 대신해서 이밤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리인이에요. 네. 원래는 수렴청정 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않고 네. 강력하게 반기를 든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또 네. 우리가 중진 의원 중에서 우리 대통령과 가장 많이 사진 찍은 사람 네. 누구입니까? 권성동?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예, 우리 예. 뭐 농촌 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예. 할 때마다 예. 늘 받아줬는데 정진석이 비교적 점잖게 얘기했지만 민심이 어렵다고 네. 뭔가 이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은 열불이 납니다. 속으로는. 예. 예. 그런데 그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했다는 거 예.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권위의 상실에 직면했어요. 지금까지 공천 좋았죠. 우리 현역 의원들 위주로 했을 때 그런데 막말 파동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동영 사무총장 함께 결행을 했죠. 누굴 보냈어요? 도태우하고 그다음에 네. 장해찬을 내보냈는데 네. 지금 어제 이제 예를 들면 보수 농객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도태우와 장해찬을 날린 것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서 또 그 얘기가 또 어떻게 불이 붙었어요? 비례대표 명부도 네. 이 맘대로 한 거 아니냐는 아니냐. 주장을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이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권좌의 주변부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 둘이 생존 경쟁을 하는
판국에 와 있다 지금 상황이. 일종의 이제 지금은 대리전으로. 그렇죠. 예. 뭐 선거는 마무리해야겠지만 예. 빨리 누구 책임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 예. 이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예. 있는 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 한 사람 더 등장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한동훈의 입이라고 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 또 출연을 라디오에 나와서 이것은 명백하게 그 한심 공천이 아니다. 한동훈의 사천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관계돼서 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천을 안 할 테니 다른 정치 개파들도 하지 마. 라는 취지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명운을 건 생존 게임을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한동훈 네. 위원장 발언이 어제 굉장히 셌거든요. 네. 사실 하나하나 제목감인데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보시죠. 우리 당에 저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만하고 군림하는 듯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에 지금 타겟팅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아주 선명하고 윤 대통령한테는 사실상 이미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유난 갈등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고 이야기했다는 네, 게 맞아요.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상의 상황인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내부 총질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최고의 내부 총질을 당한 거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폴더 인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폴더 인사 연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 중에 또 하나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대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뜻도 못 펼치고 끝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사실은 준 협박이거든요. 협박이. 여기서 선거 지면요. 네. 저도 문제지만요. 우리 네. 대통령도 네. 이제 미래 없어요. 우리 둘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고 네. 검사 시절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고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요즘은 총선 관련 전화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네. 이제 KBS와 대담에서 네. 했잖아요. 네. 이런 정도 되면 사실 통화하고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워딩이 안 나오고 봉합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드러나게 봉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폴더 인사하고 화재 현장 이런 게 아니고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면은 몰래 통화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이라는 것은 그런 징조가 일도 보이지 않는다. 뭔가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느낌이 강력하게 든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비례대표 공천 파문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취재 경쟁이 아주 뜨거워요. 언론 뭐 기사들이. 저희도 그렇지만은 네. 어제 TV조선 보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그만두겠다고 싸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고함을 치고 네, 싸웠다. 고함을 치고 싸웠다. 예. 그 후폭풍으로 실제로 보면 전날 싸우고 그 어제였죠.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나오기 어려운 날이에요. 그리고 당의 인재영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불참했어요. 결국은 그제의 파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 채널A에도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실제로 수용이 안 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줬어요. 네. 첫 번째 인사가 누구냐면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 네. 그리고 또는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 네. 그리고 방송인 출신의 전직 당대변인 네. 이미 ABC 해가지고 찌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막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어요. 사이에 네, 이게 누구라고. 방송에서 예. 확실하지 않게 검명하기 예. 어렵지만은 하지만. 실제로 그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정세 분석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근데 네. 그 현역 그 공영방송 사장은 너무 부적절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예. 흘리는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 누가 찌라시를 그러니까 돌리는 예. 주체인지 예. 이 정도의 사람을 추천해놓고 나한테 어떻게 받아달라고 하냐라는 뉘앙스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A 기사도 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이 의원이 본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호남과 당직자들이 소외됐다는 식으로 공개 반발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이속이어놓고 혹은 대통령실 이속이어놓고는 네. 굉장히 명분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흔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혹은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말씀처럼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하든지 아마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이라고 한다면 대략 그려지는 분이 있는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거기서 하셨던 이야기들의 발언들을 본다면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피모씨라고 했어요. 피모씨. 피모씨. 네, 피모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모씨가 누군지 피모씨를 찾아라. 아.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 오늘 그 저 정오를 넘지 않은 시간에 피모씨의, 피모씨의 정체가 기자들의 기사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공천 갈등을 세게 후폭풍이 엄청나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좀 괜찮은 후보들을 내어놓고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책과 이슈를 가지고 대결을 해야지 사실상 나랑 친한 사람 넣냐 안 넣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사천이거든요. 정말 사천 논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다. 내가 이런 사람 넣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넣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걸 참 저급해서 제가 표현을 옮기기 그래 좀 패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낯뜨겁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엔 사실은 국민의 미래, 네.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죠. 비례 파문의 본질은 사실은 그 한동훈과 이철규의 네. 갈등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무자격 후보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무자격 실제로는 이게 본질이라고 네. 보는데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17번을 받은 이시아 후보 있잖아요. 이분이 이시우 후보. 네, 네. 이분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이냐? 네. 국무총리제에서 그러니까. 4급 서기관을 하다가 네. 골프접대 의혹 문제가 되고 강등이 된 분이에요. 5급으로. 강등이라는 거는 파면 해임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중징계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분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를 당선권 순번에 들게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분이 하나가 있고 또 10번에 있는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의장이 계시잖아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금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천 기준이 있겠지만 형사처벌 특히나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이 강력하게 천명한 원칙에 어긋난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그런 환담 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네. 언론들이 일부 하고 있어요. 관측을 내놓고 있고 또 비례 13번의 강세원 전 그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강훈 법무비서관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기로 소문난 정평이란 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얘기가 그러니까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빠 찬스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버젓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당선권 상위 순번에 또 배치를 한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누구를 넣고 만약에 사천 논란 이면에 가려진 정말로 본질적인 무자격자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 논란에 정말 핵심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번에 국민의 미래 공천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갔죠. 예,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 사람 한 명만 35살 정도 30대더라고요. 예, 30대죠. 30대의 예. 어떤 변호사 출신의 행정관만 됐는데 왜 그 사람이 됐는지 우리도 알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아니, 물어보고 뭐 기사가 한다는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사에 같이 공천심사장에 예. 들어간 사람인지 아무튼 따로 본 분이 예. 모르겠는데 예. 그 후보가 그 아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위원들이 누구다?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거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블라인드 테스트도 아닌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누군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심사위원들로부터 경고까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 같고 특히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기환. 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사실상 24번이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선권 그렇죠. 밖으로 이제 밀려난 건데 이게 호남 홀대론과 함께 같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게 친윤계 불만이 컸다. 이것도 사실은 이철규 위원장이 세게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철규 위원장이 어필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란 건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예. 특히나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직연이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인사이잖아요. 예. 심지어 이분이 광주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2022년에 출마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5% 이상 득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지 좀 조명이 된 바가 있는데요. 호남 인사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이제 문제 제기하는 쪽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하필이면 호남 인사 여러 명 중에서 왜 이분이냐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연을 이야기하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하고 필요할 때 상시 소통하는 사이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신동아 기사에서 인용된 걸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없다라고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좀 재밌는 점이 기자로서 약간 호기심이 드는 부분은 제가 좀 취재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이제 그 채널A 보도라든가 이제 비례대표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면은 이철규 의원의 앞과 뒤가 어떤 건지 약간 따져보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누군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세 명의 명단 일단은 채널A 보도를 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 명의 그 쉽게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세 명의 조건에 주기현 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만약에 주기현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개적인 발언은 페이스북에는 주기환으로 추정될 만한 호남 홀대로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명단에 또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를 하신다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호남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조배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와가지고 호남 홀대로 어제도 강력하게 시위를 하셨죠.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호남이라는 정체성을 꺼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정말로 이철규가 추천한 사람은 누군지는 또 헷갈린다. 그러면 또 만약에 대통령과의 대신호가 내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명단이 그 명단이 아닌가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본인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수 있다 이게 배달 사고인가요? 배달 사고일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표를 좀 만들어 달라. 표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명징하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추천을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냥 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대한민국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추천한 것인지 보다 더 명징한 보도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 정확하게 본명을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결국은 이제 김행 이제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진양의 전 아나운서 이런 분들의 공천 나왔어요? 여부 아니 공천 여부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 물론 방송에서는 실명을 말씀 안 하셨는데 이철규 의원이 본명한 명단에 그 두 분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비유적인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도 아니고 방송인 출신의 전직 당 대변인. 네, 전직 당 대변인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때문에. 하여간 좀 뭐 좀 궁금하다. 그분들이 누군지 매우 궁금하다. 기자님들 취재를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종섭 대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광재 대변인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왔는데. 저기 황상무 수석으로 반숨만 쉬게 됐다. 나머지 반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한숨에서 반숨을 쉬었는데 나머지 반숨. 이 반숨의 주체가 누구냐? 이종섭 대사.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쭉 종합을 해 보면 호주 대사에서 내려오게 할 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공수처하고 이제 대립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마도 이제 귀국시키거나 그리고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나섰냐면 대통령실 참모가 전면에 나섰어요.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 쉽게 공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를 몰아붙였죠.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법무뿐 아니고 공수처에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공수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기를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관계인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서에 대해서 출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종섭 대사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이 대사의 변호인과 같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에 깊이 인볼브가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때부터는 내보내고 하는 문제가 더 이상 이종섭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통령실의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그런 하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앞에 황상무 사태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세게 입장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에도 지속될 사건이거든요. 형사사건으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는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어제 대차게 대통령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있고요.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공수처법에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공수처법 위반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오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네.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호진 네. 안보실장이 네,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 실제로 직무수행 관여했다라고 볼 뭐 예. 생각하겠다라서는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기본권 네.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니 6개월 전부터 그 출금해놓고 나서 조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뭐했냐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엄청 억울한 거예요. 예, 그것뿐만 예.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 하시는 예. 말씀이 본인 아직도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은 출금금지라고 출금 하더라고요. 되어 있다. 못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과하게 쉴드를 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 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야권이요. 일제히 나서서 대통령 게이트라고 파산 공세에 네. 나섰습니다. 그 이종섭 도주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규정을 했고요. 어제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용산 앞에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불이 붙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부터 나온 여론조사 지표들이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 여론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그런 말들 선거 관계에 있어서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야당이 이렇게 피치를 올리는 것은 이 사안은 이 정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네. 대통령이 직접 관련성이 큰 사안인 겁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혜라든가 명품백 주가 조작 의혹은 배우자이긴 하지만 본인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선상에 있는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우뚝 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겨뤘다는 점에서 네. 정권 심판 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게 재임 중 있었던 문제라는 착목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정확하게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인데다가 게다가 최근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같은 참모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법적인 문제의 선상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정권 심판의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여기고 야당이 이렇게 파산 공세를 한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네. 오전 10시 1분 문화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시 4분 네네. 지나고 있는데요. 아 저희 작가님이 아주 훌륭하세요. 정보가 아주 그냥 빠르게 네, 뭐 단독 들어오는데 단독 검색만 하시나 봐요. 실시간 네. 네. 자 3분 전에 나온 단독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다 가 부임한 이종섭 대사 조만간 귀국할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대사 총선 전 귀국을 이르면 20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일이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네, 네. 예, 오늘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국은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이러면 중요한 거는 귀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호주 대사의 업무는 누가 합니까? 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주 대사 문제도 금명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예측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할 걸로 보입니까? 자, 오랜 내공을 볼 때 구경희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앞에서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지금 이렇게 귀국 빨리 시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바로. 네. 네.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고 결국은 네. 이 판단 귀국을 시킨다. 저는 사실은 귀국을 시켰는데 다시 보내는 건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문화일보 보도가 맞다면 네. 귀국을 시켰으면은 그 대사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여러 이유를 댈 수는 있겠죠. 그런 네. 상대국에서도 이런 말 그대로 혐의 선상에 있는 사람을 대사로 예. 보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야 대통령실이 직접 제공하겠지만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대사가 다시 나가는 일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관측하고 결국 있습니다. 결국 취소할 네. 가능성이 높다. 네, 대사가 네. 대사 네. 자리를. 네. 근데 이게 과연 네. 여권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예. 공수처 수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핵심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포토라인에
지금 이종섭 이제 대사가 네.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렇죠. 과연 그것이 감당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안보실장이 지난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도피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핸드폰 끄면 더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지금 국내 들어와서 제대로 연락이 가닿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저 장호진 안보실장은 급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라는 우리 선현들의 말씀에 비춰볼 때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그럼 서울에 와서 사실상 그게 도피자 행각 아닙니까?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휴대폰 끄고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러면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데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에 이런 식으로 임한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네. 공수처의 존재 의미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공수처가 물론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 저도 좀 많이 했었고 네. 안타까운 지점들이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다르게 이제 견제기관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럴 때 또 빛을 바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네. 공수처 스스로 좀 잡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 상태 네, 예, 50일 지금. 이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수사팀의 의지는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그냥 물 셀 틈 없는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 4시간만 띡 하고 나와? 이거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이제 목청 높여서 비판을 했는데 이 수사팀의 수사 의지로 보면 상당히 세게 수사할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신임 공수처장이 누가 와서 당신들 좀 쓸쓸해라고 해서 방해받은 경우에 따라서 수사방해, 사법방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수사 외압을 뚫고 소위 말하는 스타 검사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들을 그러네. 본질적으로 네.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공수처 수사팀 의지는 충만하지만 수사 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일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정말 잘해야 된다. 이야기 좀 다시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수처 살아있다. 이 기능을 뭐 무기력하니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잘 살려서 견제와 균형 수사기관 간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공수처를 응원해야 되겠네요. 수사 열심히 하라고. 예, 예전에 보면 수사기관에 수사 열심히 하라고 사람들이 뭐 빵도 보내고 막 뭐도 보내고 하잖아요. 화환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했는데 네.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왜 20살밖에 안 된 최수근 그때는 일병이었죠? 이병인가요? 네, 일병에서 일병으로 3명 수사된 거죠.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맞아요. 네, 최모상병. 네. 네. 최모상병이 그 물속에 그 구명조끼 그거 몇 푼이라 한다고 구명조끼도 안 입혀서 거기 물살이 센데 들어가게 했고 도대체 그 지시를 누가 한 거고 그 현장을 누가 책임진 거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억울한 생명이 이렇게 군대 갔다가 아들을 군대 보냈다가 엄마들이 언제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되는 억울한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되는 이거 진실을 밝혀야 네. 되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집단항명죄 수괴 그랬다가 네, 나중에는 항명죄 네. 이걸로 조사받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주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들어와서 제대로 조사를 받고 호주 대사는 신임 대사가 임명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뭐 수준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국 대표가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목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띄운 겁니까?
뭐 탄핵을 늘 이야기하진 않고요. 네. 근데 여튼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으로서는 가장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길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151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처럼 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더 센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네. 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을 더욱더 불붙이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를 좀 하면은 네. 결국은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의 꽃 아닙니까? 뭐냐면 입법부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그리고 네. 국정조사라는 게 늘 보면 특검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혈세 낭비하는 부분들 헛될 공약들에 대해서 네.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있는 파이가 둘로 나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둘 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파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제 본인 네. 말로 따지면 여론조사상에서도 좀 보이는 게 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이 대구 가서 만났던 당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걸 특히 이제 중앙일보 같은 곳에 잘못 써가지고 예, 굉장히 공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사인 나와서 한 얘기를 중앙일보가 네.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쓰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해명할 네.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방송을 아, 다시금 조회수 올리겠다.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아, 이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김은지 네. 기자가 조회수 유도할까 봐. 둘 다 해주십시오. 네, 경향TV 바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네. 대구 지역 시민이 다가와서 나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것이다. 것이라고 한다. TK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가고 조국 혁신당을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K는 원래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 도저히 못 찍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씨를 찍겠다라고 한다는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민주당 표를 갈라먹는 게 아니고 TK에서 확장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발언의 일부 언론은 조국 따옴표하고 윤 민주당 다 싫어 조국 혁신당 찍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보 아닌가 싶다. 오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오보였어요. 네. 네. 오보. 실제로 네. 오보여서 수정을 했습니까? 네. 해당 기사는 제가 어젯밤에 볼 때까지가 수정이 안 돼 있었는데 네. 조국 대표는 바로 오보 대응을 했어요. 네.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의 잘못된 제목 기사를 보고 현장의 기자들이 윤석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다는 유권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질문을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이야기를 잘했죠. 설마 그렇게 말했겠 오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보 맞습니다. 오보는 내려야 됩니다. 예, 잘못된 보도는 예,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오냐는 궁금한 거죠. 네, 그렇죠? 왜 나오는 겁니까? 원래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신장식 그 수석 대변인 얘기하기를 지민비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민주당을 지역구 찍고 원래 투표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네. 조국 씨 찍으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어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민 비조인데 비조 지민이라 그래 지자 사이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견인차 역할이 민주당이었고 분명히 후행적인 추종자 역할이었다. 물론 쇄빙선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본진은 민주당이라는 그런 형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형을 이긴 아우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한두 조사가 아니고 여러 조사에서 그것도 숫자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조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은 잡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피날레를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개파 갈등이 온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싸워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바뀌어서 비조 지민 쉽게 얘기해서 비례를 조국 찍고 지역구를 민주당 찍으라는 선후관계가 바뀌는 용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공당의 비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당에 있는 지도부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
그 결과가 나올라고 치더라도 네. 비례에서 만약에 1당이 만약에 조국이 혁신당이 된다거나 예를 들면 1당이 국민의 미래가도 차점당이 조국 혁신당이 된다면 이 선거를 치른 지도부는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시사인 나와서 했던 박지원 대표의 전 대표의 발언을 네.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도 그런 단속의 차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 그 뭐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조국 대표가 일단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일당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의장 확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법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뭐 이제 사실은 일당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당보다 한 석만 더 많으면 된다. 이제 이런 농담조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견제도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원장,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사인 발언이죠. 아, 김은지 기자 지금 뭐. 김은지 기자. 아, 얼굴에 한방 웃음이 가득해요. 자고 친 네. 거거든요. 영상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뜨고 있습니다. 뉴스인 봐야 됩니다. 예, 예. 영상으로 확인하라고 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대신해줘요? 예. 아, 훌륭한 선배다. 예, 구경 기자 훌륭해. 예. 예, 그 뭐 물론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하는 게 윈윈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네. 그 이야기 연장으로서 이제 조국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명예당원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인데요. 네. 본인은 좀 이제 좀 재밌는 분위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조금 여러모로 당원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박지원 원장이요? 예. 진짜 당원들한테. 예. 당원들한테 항의를 받고 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는 이제 같이 해서 파이를 키워야 된다. 예.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 분위기와 컨텍스트를 보시려면 영상을 보시면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이중당적은 안 웃으면서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어요. 정청래 최고 박지원 원장 복당 허용 때부터 사실은 삐걱대기는 했었죠. 그때도 뭐 이게 복당 심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가요? 왜 이렇게 이 두 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뭐 호사가들이 말하기로는 사실은 이제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당 지도부를 새로 정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 결과라는 게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냥 야당이 이긴다, 야권이 이긴다로 끝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겼냐? 결국 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당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동 잘 수습해서 이겼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이겼냐에 따라가지고 판도가 완벽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일에 있었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 기운을 받아서 이길 바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떠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흥하는 과정에 해서 만약에 잘 돼서 민주당이 어부지리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전당대회라는 것도 표심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초장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당원용입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여튼 지도부 입장에서 당연히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명예 그러니까 자기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꽤 있으세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몰빵론 관련된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웠던 한 인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일정 잘 봐라. 선대위 일정 보면 굉장히 제과점 가는 일정이 많을 것이다. 제과점? 예, 빵 일정이 정말 많을 거다. 이재명 대표가? 예, 아, 제과점 일정이 많을 거다? 예,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빵을 예. 드시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을 가게 되면 빵집도 네. 있고 하니까 예, 예. 먹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할 텐데 네. 요새 정말 이제 민주당 일정에는 빵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은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예. 하는 건데 이제는 은은한 게 아니라 더 이제 붉어져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민빵론입니까? 설마 몰빵론. 몰빵론. 예.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방송 중에 그 오랫동안 정치 구단 정치 네.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고 덕담 차원에서 이런 정도 얘기 웃자고 한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민주당을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취지로는 안 들린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거 때는 좀 그래야 되나? 제가 너무 나이브한지 아, 아니요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보시면 그 맥락과 뉘앙스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아니, 제가 방송을 넘겨 게 아니라 보셔야 되니까 국영의 정치 비상구 저기 그 우리 다시 부를까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원장도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발끈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 차원에서 징계에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징계까지 합니까? 아 이제 뭐 그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예.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박성중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또 이 이슈를 좀 물었더라고요. 네.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한다. 뭐 이런 네. 지지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거가 좀 유쾌하고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막 각박 너무 박절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중국 네. 그 혁신당 대표가 부임했을 때 만나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한 것 중에 사실상 선거 연대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초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런 후행적으로 명예당원 수준의 얘기를 한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죽자고 붙는 것은 좀 약간 어긋나 보이고 네. 여기 해당 행위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구까지도 이제 이렇게 내생 그 제시한 모양인데 네. 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아니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뭐 이것도 애매합니다. 굳이 하나 있다면 당원 간의 단합을 해야 하는 행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원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타당 및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뭐 이렇게 해당 행위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시 그냥 해프닝성 얘기를 가지고 너무도 진지하게 또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결국은 뭐 민주당의 선거에도 유일한 요인인지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가는 거죠. 전체 300석이 걸려 있는 그 이번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만으로 200석 이상이 가능하다면 뭐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번 선거 초반부터 얘기했던 연합정치 그다음에 야권연대 이런 차원에서 이른바 이제 반윤전선을 좀 넓게 쳐서 그래서 200석을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는 정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양국관리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 뭐 노조법 2, 3조 뭐 등등 해서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10번째 거부권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4월 4일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또 국회의석이 예컨대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완전히 의회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렇게 좀 통 크게 정치의 대의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좀 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의 견해인데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박전 원장이 방금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쓰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관련된 발언은 덕담 네.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는데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비례 1번 서미아 후보 알리면 득표에 도움될 것이라는 걸 첨언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지원 하시겠다고 예, 아이고. 하여튼 뭐 그 페이스북까지 글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당 내부가 상당히 예, 어지러웠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외자로서 기자니까 그냥 평가해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화두로 떠오른 거는 사실은 너무 배부른 논쟁으로 미친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야 사냐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3주 남은 선거를 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당에서 서로 죽일 문제가 비화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절체절명 위기에 섰기 때 백척가한테 위기에 쓴 사람 또 무섭습니다. 네. 아마도 여당이 또 어떤 변신을 할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면 정신 차리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막말 파문이 굉장히 민주당을 크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뭐 저 누구죠? 저 정봉주 의원, 그다음에 그 양문석 후보 이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용진 후보와 이제 강북을 선거구에 대한 논란이 되게 컸으니까 이걸 조금 뭐 희석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논쟁 이런 차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매조 짓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자는 취지 이야기였는데요. 네. 물론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논쟁을 이렇게 득표수를 이제 공개함에 따라서 또 다시 조금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이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까지의 야권이 이제 지지율이 흔들렸던 것은 이제 내부적인 싸움으로 보이는데 유권자들의 실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통합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적절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뭐 민주당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2월보다는 확실히 흐름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3월 이후에. 그리고 뭐 지금 보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뭐 큰 그 산은 조금 넘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후보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판세를 보면 대체로 이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려고 한다면 당내 분란보다는 뭐 단합의 메시지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아까 듭니다. 뭐 김문지 기자 얘기한 대로 결국은 남은 선거를 잘 치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또 분열하면 안 되고 네. 당연히 통합을 해야겠죠. 네. 지금 그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실상 승복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네. 중성동 갑에서 네. 후보에서 제외됐을 때도 결국은 하루 이틀 고뇌를 하다가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남은 선거에서 분명히 박용진을 뽑은 또 20% 30%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들도 역시 당원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제 이제 사실은 제가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네. 결국은 왜 지지율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20%에서 30%에 그분들도 역시 당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바깥 당원 밖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열망들을 잘 수용하고 다독이는 게 결국 지도부의 역할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뭔가 배려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네. 잘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5 박용진 후보가 46.25, 전국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6.85. 그래서 7대 3 다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 그러니까 당원의 열중 셋은 네. 박용진 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할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보듬어야겠죠. 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이 맞고요. 네. 어제 오후 7시 40분에 이제 모란 오거리 광장 앞에서 했던 네.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이제 보통 이제 감산과 가산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데 네. 그걸 빼고도 이겼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이거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공개하는 게 심지어 대표가 직접 하는 모습이 네. 적절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튼 패자에 대한 어떤 배려 혹은 그 어떤 이후의 품위라는 생각을 품위를 챙겨준다 이런 차원에서 네. 나오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다 감산을 하면은 박용진 후보가 19.4대 조수진 후보가 80.6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밝혔는데 관련해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또 후폭풍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아, 오늘은 저희는 그 고정 패널들 계셔가지고요. 네. 그 김용민 TV의 주인장, 네. 그 김용민 평론가랑 네. 그 장성철 공공센터 네. 소장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허재무 씨도 출연을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예, 장성철 소장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네. 이제 김행 그리고 전향의 이야기는 직접 하신 게
전혀 아니다. 제가 다시금 좀 해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네. 이거 아, 우리 방송에서 물어봐야겠다. 문제가 많으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눈여겨볼 포인트로 제가 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최재성 전 수석과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 나오셔가지고 또 국정을 운영해보신 분들이 보는 지금의 현안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필드에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 저희 세계 매체가 더욱더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